11시가 다 돼가긴 하지만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거 참 큰일 났네. 문자가요? 그 쉽게 말 차가 메트 차가 하고 뭐 언제쯤 오고 이런 거예요? 모르겠네. 문자가 안 떠. 그 가까이서 바로 오면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아니 계속 안 떠. 계속 안 떠요? 네. 그 뭐 시스템이 잘못됐나 보다. 다음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안 시키고 싶어 일일이. 아까 뭐 오전에도 무슨 뭐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뭐 이게 계속 그래요 지금. 얘가 응. 안 떠요. 문자가 우리는 여기 손님의 그게 뜨는데. 근데 나한테 안 떠. 아. 그러니까 그거... 되게 실수를 해요. 나한테 안 뜨니까는. 예. 안 뜨니까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물어. 그런 거 센터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보시지. 그 요즘은 저 차 번호도 뜨고 몇 분쯤 후에 도착한다는 거 뜨고 그래야 안심이 되지. 그게 뜨는데 안 떠요. 계속 개인 택시는 뜨고요? 그렇죠. 특히 안 떴어요. 특히 밤에는 더 그렇지. 네, 여기 있습니다. 예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여기 있어. 예, 예. 안녕히 가세요. 네, 수고하십시오. 예.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4단계 황소머리 국밥 분리 능지대 황현동 4.5km. 그럭저럭 또 퇴근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.
사거리 국밥통이 맹대 황현동 4.2km. 이 코로나 사태로 또 이 방역 이 방침이 강화된 이후에 태백 같은 경우에 10시쯤 되면은 길거리에 거의 인적이 끊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금지턱이 있습니다. 하라. 전방에 과속 금지턱이 있습니다. 이런 뭐 상인들도 일찌감치 문 닫아버리고. 몇 동이십니까? 저도 태백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그 택시 기사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저기 밤거리에 사람이 그 없고 이런 정말 그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. 요즘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자 이 태백이야 뭐 작은 도시라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른데 대도시도 이런지 어떤지 혹시 대도시에서 저 택시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큰 동네 좀 나을래나? 태백만 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그래도 뭐 날씨도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
예, 내일부터 뭐 영하 15도 이렇게 그 떨어진다는데 그럼 밤에 사람이 아예 없다는 얘긴데. 아유 후덜덜. 큰일이로세 큰일이로세 큰일이로세. 그나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다른 과외 수입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버틴다고 하지만은 일반 그 택시만 해서 이렇게 정말 생계를 하시는 많은 기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? 이야 참. 어이구 웬일이요. 4단계 우주공 수도 사동 중국 수도동 3.1km. 계십니까, 선생님? 몇 시에서? 예. 다음 코를 이용해 주세요. 좋습니다. 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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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예. 여행시입니다. 아이고, 그래도 오늘 마지막 손님.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내릴 때 후방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. 어무한 맹세였나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